RPC가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스님의 책 가야불교 빗장을 열다를 힌디어와 영어 번역본으로 출간합니다. 도명스님은 국제불교정상회의에 초청돼 책에 대한 소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허황후 설화를 통해 연결돼 있는 한국불교와 인도불교. 설화의 바탕이 되는 가야불교를 다룬 책 가야불교 빗장을 열다가 인도에도 출간됩니다. 저자인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스님과 통도사 승가대학장 이네스님이 국제불교 정상회의에 초청돼 세계 불교 지도자들에게 책을 소개했습니다. After rediscovery of Gaya Buddhism, it was related history of Buddhism in Korea. Queen He and her company carried a stupa made in Pasa stone by ship 48 AD. The Pasa stone stupa is standing next to the tomb of Queen He Huang-ok since then. 지난해 출간된 가야불교 빗장을 열다는 가야불교사 연구에 매진해온 도명스님이 그간의 연구 결과를 엮어낸 책입니다. 신화로 취급됐던 가야불교를 사실적인 역사로 볼 것을 강조하며 한국의 불교 역사를 끌어올렸습니다. IBC는 인도의 가야불교와의 인연을 소개하기 위해 도명스님의 책을 힌디어, 영어로 번역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The restoration of Gaya Buddhism is the process of regaining the lost about 300 years history of Korea Buddhism. In addition, it serves as an opportunity to newly establish the ancient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India through the sea. 국제불교 정상회의의 회향식에 앞서 가야불교 빗장을 열다 영어 힌디어판 출간을 기념해 도명스님의 가야불교 소개 강연이 있었습니다. 회향식 참여 내빈들이 영어, 힌디어 표지를 직접 들고 참석자들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요한 해를 맞이해서 한국과 인도의 그런 우위를 다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책으로 인하여 두 나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그런 우위가 더 깊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책 가야불교 빗장을 열다를 통해 2000년이 넘는 두 나라의 인연을 재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최진호입니다.